안녕하십니까. 김민혜 강사입니다. 이스텝스 리딩 1000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오신 분들은요, 저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실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자, 이번 첫 번째 시간에 학습하실 내용은요, 파트 1의 빈칸 유형입니다. 자, 빈칸 유형 중에서도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셔야 되는지 그걸 조금 판단해 드리기 위해서, 자, 지문, 그 빈칸의 위치가 지문에 첫 번째 있는지, 가운데쯤 있는지, 마지막에 있는지, 요렇게 분류를 해서요, 또 지문들의 주제별로 제가 묶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지문들은요, 실용문, 그러니까 광고라든지 편집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요, 문장의 길이 자체도 굉장히 짧은 편이고요, 단어들도 조금은 쉽겠죠. 그리고 목적이 보통은 광고든 편지든 분명하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꼭 맞춰줘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this book이라고 시작해서요, 아, 책에 관련된 거겠구나, 이미 감이 오시죠? 자, this book contains projects idea. 실용적인 생각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for 땡땡땡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책에 결국 뭐를 물어보는 걸까요? 목적이 빈칸으로 들어가질 거고요. 나머지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문장이 이 책에 대한 어떤 소개들이 될 거다라는 게 감이 오시죠?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이요, 모든 단어와 모든 문장을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요, 빈칸을 찾아낼 수 있는 파트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ABCD를 먼저 한번 눈으로 훑고 오셔도 되고요. ABCD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 위에서 혼란감만 가중된다, 이러신 분들은 위에서 또쭉 가시는데, 다만 빈칸에 대할 부분이 어떤 파트가 될지를 반드시 생각하시고 문장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은 실용적인 생각을 포함하는데 이거를 위한 거고요, with childr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목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시고요. including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포함하는 건데, role play부터 show play까지 전부 다 지금 뭐에 대한 거죠? 아이들과 같이 할수 있는 어떠한 놀이나 어떠한 그런 이론들 같은 것들을 적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role play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 역할극 같은 거죠. mime, 우리 이렇게 말없이 하는 거. chance, 노래는 게 노래인데 뭔가 우리게 음률이 있는 완전한 노래는 아니고, perfect 같은 경우는 인용 가지고 노는 인형극, and your play 짧은 연극 같은 것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아이들과 관련된 어떠한 액티비티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무관할까요? 네, 무관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The aim is, 목적은요, 뭐라고 나오나요? To help develop speaking skill. 목적은 우리 스피킹 스킬을 말하는 기술을 향상시키고요. Self confidence, 자신감도 향상시키면서 imagination, 우리 상의력도 향상시키고, 마지막에는 creative, 창의력, 상상력과 창의력까지 향상시켜준다는, 모든 아이들이 우리 개발해야 되는 그런 내용은 거의 다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서 the book's introduction, 그 책의 그 소개는 gives a brief outline. 처음에 뭘 준대요? 간단한 outline을 개요로 준대. of the background and national. national 무슨 뜻이죠? 이론적인 근거를 얘기합니다. behind using drama with children.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책은요, 뭐에 대한 거를 설명해 준다라는 건가요? 이 문장에서 여러분 포인트 잡을 거잘 체크하셨어요? behind using drama with children. 아이들과 함께 드라마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인 근거와 그리고 배경 지식의 그 간단한 개요들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책은 결국 목적이 앞에 나와 있는 몇몇 가지 액티비티와 결국 요것들에 대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겠죠. And advice on 뭐에 대한 우리 충고를 해준대요, 조언을 해준대요. How and when to use it. 그것을 언제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팁을 줍니다. 자,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ABCD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A. Developing English skills. 영어 기술을 향상시키는 거죠. Through traditional games. Traditional game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B 갈게요. Introducing drama activity. Drama activity를 소개합니다. Into English class. English class에서요, 영어 수업에서. 가능성 있고요. 일단 놔두고 갈게요. C. Using English with non-native speaking. Non-native
그러니까 영어를 제2언어로 배우는 성인들, 더군다나 또 성인들이래요. 그러면 아예 얘는 답이 될수 없겠죠. 자, 뒤에 한번 가볼게요. Integrating, 뭐죠? 통합하는 거죠. Songs, 노래를 통합하는 거죠. Into the teaching of young children.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에서 노래를 우리 통합한다. 물론 앞에 chant가 나왔지만 이거는 노래에 보다는 뭔가 라임이시 여러분 따라서 반복해서 부르는 거. 그러니까 노래를 통합하는 거라고 보긴 어려워요. 일단 SP 안 들어가는 거몇 번밖에 남지 않았나요? B밖에 남지 않았죠. 그리고 드라마 액티비티하고 우리가 English 클래스는 스피킹 스킬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다 우리가 만족하는 거 답은 당연히 B로 가주셔야겠죠. 자, 선생님과 반장이 쉽게 포인트 잡아서 가실 수 있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요 문제 보시면요. 빈칸이 여전히 첫 번째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We offer lines of travel service to individuals. 개개인에게요, 우리가 그 여행 서비스의 어떤 범위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거 문장을 봐서는 빈칸에 어떤 개인인지에 대한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ABCD를 간단하게 먼저 한번 볼게요. prefer 선호하는 거고요. complaining, 우리 불평하는 거죠. requiring, 뭐 하는 거, 요구하는 거죠. asking for, 이것도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을 단어가 동사보다는 뒤에 나와 있는 명사 파트가 되려니 목적어 될 파트가 답이 되려니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거 보시면 prefer, to하고 같이 쓰이시는 거잘 알고 계시죠? 그럼 이 to는 무슨 역할을 하죠? 의미적으로 대뇌 역할을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자, indulgence 무슨 뜻이죠? 우리 방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내비두는 것보다 뭘더 선호하는 거요? security, 안전을 더 선호한다고요.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감 잡으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ing 형태고 빈칸에.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 접근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먼저 ABCD를 먼저 보는데 이 정도만 잡고 가셔도 좋아요. ABCD가 ing, 동사의 ing 형태로 나왔고 그 앞에 people이 있습니다. 그럼 뭐뭐 하는 사람들, 무엇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에 개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럼 거기 수식어가 들어갈 부분이 어느 파트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해석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보기로 돌아오셔가지고요. B 보시면 불평불만하는 건데 poor service, 그러니까 굉장히 질 낮은 서비스에 불평하는 사람들. 그리고 require를 요구하는 건데 뭐를요? special assistance, 자, 특별한 그런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요,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가 포인트가 되신다고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네모칸을 치고 한번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네모칸들이 키워드가 될 거고요. 앞으로 넘어가셔서요. 자, 문장 보시면요. 우리 이제 아까 빈칸 문장. 이러한 개인들을 위한 트러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라고 얘기하죠. We also, 우리는 또한요. Do our best, 우리 최선을 다합니다. 어느 항공사가 안 그러겠어요. To make your travel with us. 너의 여행을 우리와 함께요. 최고가 되도록. As comfortable as possible. 가능한 한 편하게. 어느 항공사가 안 그러겠어요. 대한항공을 타도 편안하게 모신다고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다리를 낑겨서 가야 되는 이런 자리 배치던데요. 자, 여기 그다음 보시면요. Should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의문문인가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마무리 보시면 그냥 평소문으로 딱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우시면요. If 주어 should 구문을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평사문은 이렇게 쓸때 should가 앞에 나가서 쓸수 있다. 일명 도치 문장이죠. if가 없어지면서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가정법 미래형이다라고 부르는데 이런 말은 모셔도 되고요. if가 없어지면서 네가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에 개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should you require special assistance? 우리 방금 전에 보고 온 단어랑 뭔가 겹치는 게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여러 가지 다 보자고요. 자, 특별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Such as the use of a wheelchair. 휠체어를 타게끔 휠체어의 사용 같은 것에 특별한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should you have a medical condition?
너가요, 어떤 우악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Requiring the supply of oxygen on board. 그러니까 비행기 위에서 우리가 산소 공급을 요구하는 그런 의학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거나, 자,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것들을 너가 가지고 있다면, we need to record this information. 우리는 이 기록들을요, 이 정보들을요, 기록할 겁니다.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너의 travel booking, 너의 그 여행 예약에 우리가 전부 다 너가 우리가 그것을 기록할 필요가 있대요. 자, 그럼 기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죠? In certain situation,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는 In Air France, Doctor. Air France라는 그 항공사인가 봐요. Air France라는, Air France의 그 의사들은 Will you contact your personal physicians? 너의 개인 의사들과 개인 외과 의사들과 접촉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In order to ensure,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야. All necessary precaution, 예방책이죠. For your safety and enjoyment. are made. 너의 안전과 그 즐거움의 예방 조치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너의 개인 의사와도 우리가 연락을 하고 우리가 의사까지도 이렇게 미리 배치해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뭔가 의학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ABCD에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 보세요. 너가 휠체어를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다든지, 그러면 그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내용은 뭐밖에 없죠? 당연히 스페셜 어시스턴스 요게 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C로 가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조금씩 감이 오시죠? 이제 세 번째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문제 봤는데, 이번 문제 Dear로 시작합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당연히 편지글이 될 거고요. 편지글은 어떤 목적인지 분명하게 명시가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자, we are pleased. 우리는 너무 기뻐요. To offer a new service.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요. To 뭐뭐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요거 잘 체크하세요. 너가 새로운 서비스를 우리가 너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서 기쁘다라는 건이 사람은 이미 이 회사에 하심이라는 사람은 이 회사에 기존 서비스를 뭔가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회사는 뭐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제공한 건 이건데, 너가 추가적으로 할 서비스가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눈으로 빠르게 하시면서, 새롭게 우리가 너한테 해줄게 이거야 라는 파트가 빈칸이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외의 거는 빠르게 지나가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거야. Using your last year's usage. 너의 지난해, 작년에 사용하면서 as a guideline 우리가 가이드라인으로서 사용하면서 우리는 we will prorate 자 prorate 무슨 뜻이죠? 할당하는 거예요. 너의 estimated annual uses 추정되어지는 그 연도의 사용을 할당할 겁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divide your bill 너의 그 고지서를 나눌 겁니다. 뭘로요? into equal monthly payment 똑같은 달달의 지불로 나눌 겁니다. 이거 조금 근데 방법이 친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전기세라고 해봐요. 제가 올해는 너무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더웠을 때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전력 소비가 많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전력 소비가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근데 딱그 다음 해가 됐는데 전력 소비가 너무 이제 안 더운 거예요. 그럴 일은 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안 더워졌어요. 그러면 전력 소비가 쭉 줄어들겠죠. 그치만 너의 예상했던 작년에 그 기준치에 그거 평균을 내서 매달 너희가 돈을 똑같이 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회사 좀 방침이 되게 특이한 것 같죠? 자, anyway, your account will be reviewed every 6 months. 너의 그 계좌가요, 매 6달마다 다시 한번 체크가 될 거예요. To make any necessary adjustment. 어떠한 필요한 그러한 조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의 계좌에 돈이 많이 없을 때는 또 그거를 조정해 보겠다. 요런 것들을 주죠. 아이고, 나름 또 합리적이네요. As long as your monthly bill, 너의 그 monthly bill 월그 고지서에 한해서 is paid on time. 너가 만약에요, 정각에, 그러니까 제 시간에 너의 그월 고지서가 지불되어진 것에 한해서
There are no interest charges for this service. 이 서비스를 위한 우리가 어떠한 이자, 비용도 지불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우리 전기세나 우리 도시가스 이런 거 보시면 실제로 그 달에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달에 우리 연체료가 붙어서 나와요. 그거 은근히 아깝더라고요. 자, 다음 가볼게요. To make pay your bill even easier. 너의 그 고지서를 심지어 더 쉽게 지불되게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지금 목적어됩니다. 그러니까 너의 고지서의 지불을 좀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You can authorize, 건의를 줄 수 있는데 us, 우리에게 건의를 주는 거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이요? To deduct, 공제하는 겁니다. Payment automatically from your checking account each month. 그러니까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 되게 길지만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면 자동이체. 자, 각각의 달에 너의 체킹 계좌로부터 자동적으로 그 지불이 공제되어지게끔 우리에게 권한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if 앞에까지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왔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비용이 charge가 되는지 그리고 그 비용에 추가금이 붙는지 안 붙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비용 설명이나 어떤 식으로 비용을 지불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에게 요구를 할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서비스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가 포인트라는 거 지금 살짝 알려드리고 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If you'd like to take advantage of 이거 잘 알고 계시죠? 장점을 가지다 이러시면 안 돼요. 무엇을 이용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좋은 쪽으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장점을 썼던 것뿐이고요. 뜻은 무엇을 이용하다라는 뜻으로 가셔야 돼요. 이 서비스를 이용할 거라면 이용하고 싶다면 just give us a call 전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Thank you for your business. 너의 사업에 감사드리고요. 라고 존 레이몬드가 얘기를 했네요. 자, 역시 여기도 선셋 에너지 회사네요. 자, 그러면은 너가 어떤 서비스 have your bill sent to us. 우리 너에게 너의 그 고지서를 보내게 하는 서비스 기존에도 계속 보내왔겠죠. Review your account more easily. 너의 계좌를 좀 더 쉽게 리뷰 체크하게 하는 거요? 아니죠. 6개월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체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List your heating bill, 너의 난방비를 15%까지 낮추는 거 이것도 얘기가 멘션이 되지 않습니다. Make it easier to pay your heating bill, 너의 난방비에 지불하는 것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쵸. 그렇게 멘션된 것 자체가 지금 뒤밖에는 없고요. 그죠? 그러면서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거는 딱 여기 파트. To make paying your bill even easier. 그 내용과 그 고스란히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당연히 D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문제 보시면요. IT 비즈니스와 무슨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드시면서요.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있네요. IT 비즈니스에서는 there are times. 어떤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시간이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IT 비즈니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먼저 ABCD 간단하게 보시면 너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너는 invest,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Company가 new customer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C 같은 경우는 there are many competitor, 많은 경쟁자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Bigger is better, 뭐가 더 큰 게 더 낫다라고 뭔가 구멍을 커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요거 네 개 포인트를 잡고 왔으니까 어떤 얘기가 전개되는지 포인트만 문장별로 조금 잡아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This is one of them. 이것이 그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And here, 그리고 여기에 Sando IT Solution. 아, 이거 광고 글인 것 같아요. Sando IT Solution이 있습니다. We specialized in increasing the size of your business. 여기에 이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이미 멘션이 돼 있어요. Increasing the size of your business, 너의 사업의 크기를 확장시켜주는 거, 더 크게 해주는데 우리는 특화되어져 있대요.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갈지 이미 ABCD 저랑 한번 보고 오셨기 때문에 아, 뭐였는지 기억나 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요. 그래도 우리 마주 보셔야겠죠? When you join, 산도도가 조인에 가입했을 때 you get connected to a global network of company. 자,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컴퍼니와 연결될 수 있어요. With more than
55,000 IT 서비스 프로페셔널. 와우. 5만 5천 명의 IT 서비스 전문가들보다 더 많은 그런 우리 회사들과 연결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커스터머 고객이나 아니면 경쟁자들이 많다라는 것도 매치가 될 수가 있겠네요. 더 보셔야겠어요. You will benefit from our abundance of global resources. 자, 쭉 나열이 됩니다. expertise and techniques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all alternative to achieve a common goal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너는요, 장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그 국제적인 그 자원의 풍부함,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기술들, 그리고 authorized to achieve 공동의 골을 성취하기 위해서 궁극화되어진 것들. 자, 그래서 to help you 너가요 growing your company 너의 회사를 성장하게 할수 있는 거죠. 너의 회사를 성장하게 할수 있다. 또한번 너의 회사를 키운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자, group companies is offer. 각각의 우리 company 그룹들은요, offer IT expertise, IT 전문가들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In different areas, 많은 다른 지역에서요, to equip you to succeed. 너가 성공할 수 있게 이렇게 장치화되어진 많은 다른 지역에서의 전문가들을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한 문장 남았네요. Whether your business is small or medium size, 너의 그 산업이 작은 사이즈든 아니면 중간 사이즈든 간에 We have a world of IT experience to help you. 여기서 일단 끊어볼까요? 우리는 IT experience를 가지고 있죠. 너를 어떻게 해줄 become a world leader로 만들어주게 도와줄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잠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될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너의 그 사업이 작은 거든 기업이 작은 거든 중간 사이즈든 너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네 회사를 크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야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답이 될수 있는 거는요, 당연히 D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문제도 체크하셨고요.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일단 빈칸 들어가 있는 문장이 상당히 길어 보입니다. 근데요, 빈칸 자체 문장은 텍셀은 땡땡땡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앞에 나온 거는요, 텍셀에 대한 어떤 그 전에 전제가 될수 있는 설명이 될 거고요. 자, 사실 우리가 텍셀에 대해서 뒤에 international, renewable, with 이렇게 요것만 조금 보셔도 요것과 연관이 있겠구나 하면서 답을 바로 가실 수도 있어요, 사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집독집게 하시는 그 능력과 그리고 그런 습관은 꼭 키워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가볼게요. Keeping pace with the world's accelerating demand for energy. 에너지를 위한요, 우리가 점점 가속화되어지는 그런 세계의 수요와 페이스 속도를 유지하면서 and 그리고 the supply of power to remote areas. 그 지역의 외딴 지역의 그 파워 동력의 공급 여기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하나로 묶으셔야겠네요. 다시 가볼까요? 에너지와 그리고 공급이네요. 외딴 지역의 그 동력의 에너지와 공급을 위한 세계의 가속화되어지는 수요의 속도를 맞추면서 텍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We established Texel. 우리가 설립했죠. 텍셀이라는 international renewable 재생 가능한 국제적인 재생 가능한 그런 텍셀을 만들었어요. With a US $500 million commitment. 우리 어떤 헌신 기여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회사를 만든 거니까 단순히 기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500 million의 투자라고 보셔야겠죠. 요로 미국 달러 투자로 요 텍셀을 설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To commercially develop these new opportunities.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상업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One of our goals,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나옵니다. is to make solar energy cheaper. 솔라 에너지를 좀더 싸게 만들고요. more efficient,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고요. and more accessible, 좀더 접근 가능하게 만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businesses and homes, 가정과 회사들을 위해서. 자, 결국은 renewable, 인터넷은 renewable.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솔라 에너지가 힌트. 자, it's part of our commi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이것은 우리의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하면서요? Balancing, 뭐 하면 균형을 맞추는 거죠. 자, economy progress with balance는요. 보통 with라는 동사랑 많이 쓰여요. 그래서 balance A with B 구문으로 가주시면 돼요. 경제적인 과정과 환경적인 케어와 사회적인 책임을 같이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지속적인 그런 발전에 우리를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 회사에 굉장히 좋은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With a real goal, 진정한 목적과 그쵸? 현실적인 목적과 투자와 함께 energy from the sun, 태양으로부터의 그 에너지는 can be more than just a dream, daydream, daydream 몽상이죠. 단순히 그냥 하룻밤이 그런 몽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게될수 있습니다. 결국 실현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 빈칸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Excel은 이거일 겁니다라는 부분인데요. Build efficient oil. 오일 서플라이, 오일하고 상관없었어요. 솔라 에너지. Ignore the alternative. Ignore, 무시하는 건데, 대체품을 에너지, 뭐지? 대체 에너지를 무시한대요. Such as 솔라 에너지와 같은. 아니죠. Ignore가 틀렸죠? Consider environmental and social problem. 자,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일단 보류. 자, D 갈게요. Pursue renewable resources like solar energy. 이건 명확하게 드러났네요. 자, 태양열 에너지와 같은 우리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자원을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답은 D가 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마지막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문제 보시면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팁일지 과연 궁금한데요. If you enjoy taking trips, but 너가요, 여행 가는 걸 즐겨요. 하지만, 이렇다면, then the following tip. 뒤따라오는 그팁 조언들은요, will prove, 증명할 겁니다. to be quite useful. 꽤나 유용하다고 증명될 겁니다. 자, 첫 번째로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그 팁들이 나열이 될 건데, 여행과 또 뭐와 관련되어 있는 그 상관관계를 체크하셔야겠죠. Remember to pack clothes that you love to wear. 자, 어떤 걸 명심하래요? 어떤 걸 기억하래요? 너가 입기를 너무 좋아하는 옷을 싸기를, 명심하래요. 그럼 선생님 여행 가는데 원피스 좋아하는데 원피스만 싸면은 좀 여행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bring favorite item. 좋아하는 아이템을 가져가요. That you have worn before. 전에 너가 입었었던 그런 좋아하는 아이템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자, a trip is the time. 그 여행은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시간이요? To try a new look. 새로운 모습을 보이거나요. Or break in something. 어떤 것을 break in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한테 길을 들인다. 어떤 것을 길을 들이는 건데, 뭐 깨트리다 아니에요. 무엇을 길들이다. 오히려 정반대 뜻입니다. 자, that's been hanging in your closet for months. 자, 수달 동안요, 너의 옷장에 이렇게 걸려 있었던 어떤 것을 길들여지는 그렇게 노력하려는 시간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if you haven't worn it at home, 네가 만약에 집에서 그것을 입지 않았다면요, 당연히 어떡할까요? 밖에 나와서도 잘 입지 않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chances are가 쓰입니다. 요거 표현 좀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거요, 기회가 뭐 우연한 이게 아니고, 요거 maybe의 뜻입니다. 아마도요, you want to wanna wear it, 그것을 너의 여행에서 입기를 원치 않을 거래요. Also, 또한요, bring separate, 분리된 것을 가져가세요. That can mix and match. 믹스하고 매치할 수 있는 것, to give you, 너에게 the maximum number of outfit option. 그쵸? 우리 밖에 거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최대한의 그 숫자를 너가 주기 위해서가 됩니다. 자, 결국에는요, 우리, 너가 여행은 너무 가고 싶은데, but, 그러나 이렇게 한다면, are short of budget, 돈이 없다면 돈 얘기 나오지도 않았고요, 돈이 부족하다면, are not good at packing, 짐 싸는 것에 능숙하지 않다면 가능성이 있고요, are not good at taking pictures, 사진 찍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고요, are too lazy to make arrangements, 요거 조금, 요거 아닐까? 짐 싸는 거 귀찮아하니까 요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make arrangement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럽 배낭여행을 가겠다, 그러면 어떤 코스로 갈지 쭉 계획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계획에 대한 것도 아니었죠? 그럼 답이 될수 있는 건 당연히 B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시간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실용 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답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많이 맞춰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여러분들 같은 유형의 다른 주제들을 풀어볼 거거든요. 자, 선생님, 다음 시간에 꼭 만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